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탐정 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하락 움직임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걱정이 많이 된다고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걱정 좀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제작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하락이 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특히 대응 관련해서 제가 대응 전략 리포트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응 자료 보시고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고 수익들 챙겨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대응 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무료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급하게 준비한 만큼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박 대표 힘내라 혹은 뭐 응원 이런 것들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남겨주시면 감사한데 좀 짧게 그냥 뭐힘 혹은 화이팅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라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이 하락 왜 나오고 있는지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사실 오늘 나온 이 움직임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밸류에이션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 악재가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하락이 나오고 있냐? 그것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냐? 자, 그냥 시장 자체의 수급이 한 테마로 쏠렸기 때문이에요. 그 테마가 어떤 테마냐면 석유와 가스입니다. 자, 현재 석유와 가스에 대한 엄청난 호재가 발생을 했죠. 어떠한 호재냐? 동해에서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 첫 브리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경북 포항에 있는 영일만 여기 일대에서 약 140억 배럴의 규모에 달하는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자, 이것 때문에 해당 섹터로 모든 수급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석유나 그 천연가스, 전통 에너지 산업이죠. 그에 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산업을 영위하고 있죠? 일단 원전이죠. 그리고 이 밖에도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이런 이제 좀 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를 좀 영위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이 전통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 호재가 발생하면 수급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석유 그 유전 발견된 거좀 이상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대한전선 영상에서 그 이상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석유 원전을 발견했, 아니 원전이 아니라 석유 유전을 발견했다는 액트지오란 기업, 이것부터 제가 파헤쳐 봤거든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저 여기 CEO에 대한 뭐 이력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 그 액트지오사 회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미국 휴스턴에 있는 실제 주소지고요. 본사 사진이 맞습니다. 실제 구글 지도에서 제가 직접 가져온 사진이랑 동일합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인터넷 찾은 자료이긴 한데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도 똑같아요. 일단 이것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죠. 자, 여러분들 그 어디에서도 이 액트지오사가 직접적으로 동해 앞바다에서 좀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정부에서 받은 데이터를 딱 봤더니 이 데이터를 좀 검토해 보니까 이 데이터대로라면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점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좀 의구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찍어드렸던 대한전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좀 그거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 저기 보시면은 직원 수가 2명에서 10명이에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는 이미 다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다운돼서 안 들어가죠. 이런 좀 이상한 점이 계속 발견이 돼서 지금 처음에는 이 석유 테마에 대해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빠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급들이 다시 한번 원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 움직임은 단순한 수급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문제가 된다면 수급만 들어오면 다시 한번 해결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6월과 7월
뭐가 있죠?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체코 원전 수주, 한국과 현재 프랑스 2파전이거든요. 자, 그런데 체코에 있는 언론사조차도 한국이 좀 우세하다, 한국이 될 것 같다 라고 한국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체코에 있는 언론사조차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도 두산그룹, 두산그룹에서도 이제 원전을 담당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수주를 담당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이 원전 산업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 신한울 3사기 건설 사업인데, 자, 총 3기의 원전과 1기의 SMR, 이걸 좀 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형 원전이랑 SMR 주기기를 좀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 국내 유일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자, 그리고 이 대형 원전 1기당 예상 매출 약 1.2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자, 3개 다 수주 받는다면 국내에서만 3.6조 원의 매출 발생합니다. 자, 정말 큰 수치죠. 자, 여기다가 체코 원전 수주 받으면 더 최소한 5조 정도 받아오겠죠. 체코 원전 수주 30조거든요, 규모가. 그리고 국내에는 22조예요. 합치면 52조인데, 여기서 10% 정도만 이제 이익을 보더라도 5.2조의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매출이 두 배 이상 성장해요. 자,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수급 불안정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하락들, 오히려 여러분들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물론 여기 갭을 크게 띄웠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추가적인 하락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건 이 18,000원선, 이 18,000원선은 웬만하면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줄 거예요. 여기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차적으로 이 18,000원 이 구간을 1차적인 대응 구간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 물론 이제 디테일한 대응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 리포트에 나와 있으니까 이 대응 리포트를 바탕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기준점은 18,000원이다 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8,000원 선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지만, 혹시라도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대비책은 갖고 있어야겠죠. 자, 이것 또한 제가 대응 전략 리포트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미리미리 좀 대비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시니까 반드시 받아 가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SMR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호재가 있는 게, 자, 미국에 있는 SMR 설계 업체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자, 그 기업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진즉에 1,4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5월 28일에 공시 관계 나옵니다. 어떠한 공시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 이게 나왔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미확정이라 대답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풍문 보도나 해명 공시 이런 거 이제 미확정 나오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미확정 공시 사실상 확정이 맞다,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미확정이라는 내용을 왜 말하냐면 그냥 업무상 비밀 유지를 위해서 지금 당장 미확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확정되는 게 확률상으로 한 95%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 모를 5% 때문에 일단은 아 미확정인데 나중에 확실해지면 말해주겠다 라는 내용의 공시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추후에 이거 재공시 나오거든요. 재공시 때 뭐라 나오냐? 확정이라 나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그 핵심 기자재인 원자로 모듈 공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주가 올라가겠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서는 항상 파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에서 파동의 저점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고점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로 이게 바로 타점 매매 대응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 내용들 다 대응 리포트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대응 리포트 어떻게 받아가냐? 자, 이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저한테 여러분들이 구독 눌렀다고 알려만 주시면 돼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어디로 보내냐? 자, 제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인데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 개 남겨주세요. 문자로 여러분들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가족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저한테 문자를 주셨구나 라고 제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 확인한 대로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리면서 도와드릴 거니까 꼭 문자 남기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산이라 남겨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라서 스팸 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락과 스팸 문자를 구분하기 위함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이 타점도 공유해드릴 거고 자료도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한 게 준비해왔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세력주 연구소 TV의 특별 교육 자료입니다. 자, 실전 매매에 대한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저희 연구소만의 필살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목차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모두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요소인 이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 이 지지와 저항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익률에서 5에서 10% 정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요소고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고, 실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분할 매도 언제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의 패턴, 이 패턴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력들의 패턴이 항상 거래량의 흔적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실전 활용 방법까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3번과 4번, 5번 내용만 전부 다 마스터만 하셔도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 잡고 주식에 대한 매수와 매도 전부 다 확실하게 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저희 연구소의 시크릿 종목, 이 종목을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AI, 인공지능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이 AI에서 파생되어 나온 데이터 센터, 전선, 구리, 그리고 원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원전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용 미래 전력원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SMR, 소형 원자로 모듈이라고 하죠. 자, 이것 때문이죠. 자, 그런데 원전주들은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엄청난 대박 재료가 있어요. 자, 바로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4기의 사업비가 최소 30조 원 규모인 만큼 관련주들 엄청나게 크게 움직여줄 건데요. 자, 이르면 6월부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우선협상 대상자 이미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스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누가 수주를 받든 상관없이 부가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바로 저희 연구소의 시크릿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3천에서 한 4천억 정도 돼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이 가벼운 만큼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세력들도 이걸 이전부터 꾸준히 많은 자금을 통해서 매집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이제 에너지 안보 이슈가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폴란드나 유럽에 있는 각국 원전 시장 여기서도 이제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맛보기로 앞에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슬쩍 보면서 연구소 종목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임해야 되는 자세, 뭐 이런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고요. 주식 투자하실 때 이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고, 자, 지지와 저항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자,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가 모두 다 들어있어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쭉 나와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언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뭐 전량 매도나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면 언제쯤 해야 될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실전 활용 방법까지 넣어놨고요. 패턴들 싹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역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B, PW 이러한 걸 좀 이용한 방식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역용하는지, 이들의 평단가 파악하는 이 공식까지 전부 다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의 진입 구간, 매집 구간, 차익 실현 구간 전부 다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 전부 다 나와있고, 자, 코스피 매물대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 방법까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크릿 종목 원전 최대 수혜주인데 목표 수익률 800% 이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미 세력들의 자금이 5천억 넘게 들어왔고 매집도 8년 넘게 했습니다. 자, 과거에 1차 매집 시기에는 500%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때 다안 나갔습니다. 윗꼬리 보시면 아직 탈출 다안 했죠. 일부 물량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원전 이슈와 관련해서 3천억의 추가 자금과 3년간의 매집을 통해서 지금 이제 슈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들 비슷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이 목표 수익률 비슷하게 챙겨가셔야겠죠. 반드시 챙겨가셔야 됩니다. 이 자료, 매매 기법과 시크릿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오픈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무료인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자료와 종목 어떻게 받아가냐?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4123-8575 010-4123-8575 자, 제 개인 번호인데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연구소라고 딱세 글자 연구소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아, 여러분들이 우리 연구소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남겨주셨구나 제가 알수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스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스팸 문자와 여러분들의 연락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소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연구소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이 자료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매매 기법과 타점 확실하게 잡는 방법 배워가시고 이 종목까지 잡아가셔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